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 불교 문화재단과 불교 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가능성인 씨앗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중생 불성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본 불교의 각 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깨달음의 세계가 불성론과 동일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국 불교에서 전하는 우화 한마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원음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대들보 위에 사는 거미 한 마리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부처님이 설법을 듣다 보니 이 거미가 자신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지나가시다가 거미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내가 묻는 질문에 바르고 정확한 대답을 한다면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자 거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부처님이 나름 훌륭한 대답이지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내년에 한번 다시 대답을 해봐라.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었어요. 또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얻을 수 없는 것과 잃어버린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보자. 이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 세상을 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한 뒤에 대답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미가 부처님의 조언에 따라서 온 세상을 돌아다녀 보고 돌아와서 부처님께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얻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여기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에 이것이라는 것이 바로 불성을 가리키고 불성을 보는 일을 가리키고 불성이 완전하게 드러난 자리를 가리킨다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부처님이 빙글에 웃으셨어요. 합격한 거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지요. 이 거미는 부처님 나라에 가서 태어나게 되었을까? 이겁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거미는 이제 지금 당장 여기 이것에서 부처를 보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부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불국토에 살고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디에 가서 부처님 나라에 태어날 일이 없었다 하는 것이 이 얘기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불성론을 우리가 이제 지금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불성론의 설법은 공부를 하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의 뚜렷한 효과를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 의하면 대략 다섯 가지 정도가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지런히 공부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부처될 자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목적의식과 가능성이 뚜렷한 상황이므로 부지런히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죠. 두 번째로는 두루두루 공경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불성을 갖춘 예비 부처이거나 이미 부처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귀의하고 회향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사 만물이 불국토의 일들이고 움직이는 것들이 모두 부처의 작용이라면 따로 어디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찾아서 귀의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 두루두루 귀의하고 그 공덕을 되돌리는 회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불성론 가르침의 효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비방하지 않는 마음, 거꾸로 말하면 찬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한결같이 진실한 법이고 한결같이 부처의 작용이므로 남을 비방한다면 그것이 곧 자신에 대한 비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방이 결코 일어날 수도 없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크게 자비한 마음을 내는 일입니다. 모든 이가 불성을 갖추었는데 혹은 어떤 이는 밝게 눈뜨고 어떤 이는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 캄캄하게 헤매는 사람을 보면 참 안 됐다, 어서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불교에서 가르쳐서 크게 자비한 마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불성론은 특히나 수행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승불교에서 불성을 그렇게도 찬양한 이유가 바로 수행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효과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덕을 갖는 불성을 완전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견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견성, 불성을 보는 일을 근본불교, 우리가 이제 전에는 소승불교라고 했습니다만 성철 스님은 부처님 당시의 교학을 가르침을 소승이라고 부르는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불교라는 명칭을 쓰셨어요. 지금의 학문적 조리하고 완전히 합치되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드문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소승이라고 부르는 근본불교에서 내 제시하는 깨달음의 세계와 불성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가지고 성철 스님이 하나의 문장을 제시합니다. 그 문장은 대열반경의 문장인데요. 12인연을 밝게 깨닫는다는 것은 불성을 철저히 본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12인연을 깨닫는 것이, 밝게 보는 것이 불성을 깨닫는 일이다. 그러면 결국 12인연은 불성이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인연은 사성제와 중도와 함께 초기 불교의 핵심 이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12인연, 12연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12연 인연을 봄으로써 온 세상이 구성되어 돌아가는 이치를 환하게 보고 또한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부처님 스스로도 나는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연기법이라면, 다시 말해서 불성을 깨닫는 것이 지금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12연기와 불성은 동일한 것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불성은 12연기다 하는 이 언명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연기를 가지고 불성을 설명한 이유는 분명한 거죠. 불성이라는 대승불교의 핵심 어휘가 근본불교의 교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점, 이 점을 말함으로써 불성의 교리적 정당성이라고 할까, 타당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이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12연기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성이 12연기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성이 마치 아트만이라는 실체를 설정한다는 일부 비판과 전혀 무관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12연기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성은 12연기다,
그럼 12연기는 무엇이냐? 12연기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는 생성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공식의 첫 번째 공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는 소멸의 이치를 말하는 공식입니다. 이 두 공식이 합쳐져서 이 발생론적으로 보면 생겨나는 쪽이고 돌이켜서 되짚어 관찰하는 쪽으로 보면 소멸하는 쪽인, 그래서 발전하고 생성하는 쪽을 순관이라고 하고 소멸하는 쪽으로 관찰해 나가는 일을 역관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두 가지 순간과 역관,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연기 첫 출발 지점에서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연기 마지막 지점에 이르는 12개의 각각의 항목들이 앞으로 가면 발생론적이고 뒤로 가면 소멸하는, 무엇이 발생하느냐? 번뇌가 발생하고 번뇌가 소멸하는 이 노선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12연기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이 법을 깨닫고 나서 21일간 법열에 젖어서 이 연기의 순관과 역관을 거듭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것이 논리적 추론이었다면 21일씩이나 그것의 순관 역관을 경험하고 살펴볼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온 우주 법계의 생성 소멸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했을 때 이러한 연기적 항목들이 서로 상대를 전제로 해서 수립되어 있더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연기론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적 상관관계가 아니라 삼매에서 보는 진여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이 연기는 말하자면 하나는 다른 하나를 전제로 해서 성립한다는 이 연기론은 기본적으로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의 소위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상대성을 넘어선 중도 사상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도 걱정을 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법을 안 하려고 했던 것도 그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과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겠다 하고 동의했던 것이 삼세 양중 인과설입니다. 삼세 양중 인과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12개의 연기 항목이 순서대로 보면 과거의 원인으로 일어난 현재의 결과이고 현재의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결과가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니까 삼세가 되고 두 번의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양중, 둘로 겹치는 이 말이죠. 양중인과라는 이 설이 비교적 일반적인 사람들이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어떤 교설이라고 해도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모든 교설은 아픔에 빠져 있는, 고통에 빠져 있는 각각의 당사자들에게 해방의 목소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교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세 양중인과의 이 얘기는 세계를 설명하는 데는 좋지만 우리들의 생멸적 견해를 뛰어넘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은 인과를 시간적인 연쇄고리로 이해하는 관점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뭐냐? 12개의 항목들은 서로가 서로를 기대는 서로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존재하는 그런
상호 기대는 이치에 의해서 성립한다. 하나가 하나를 낳는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화살표는 시간적 단방향으로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 간의 쌍방향의 화살표가 그려져야 한다. 비유하자면 아버지 부자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성철 스님이 인과론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12인연이 대승불교의 표지인 불상과도 같다. 그것은 이제 성철 스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12인연이 불성이라 해야 되는가?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혹은 열반경에 있어서. 우선 논리적으로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한 것이 12연기다. 부처님이 최초로 개발해서 보여준 것이 불성이다. 이 두 말이 모두 참으로 성립하려면, 모두 진실이 되려면 12인연과 불성이 같은 것이라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열반경 등에서 주장하는 불성론이라는 이 불성에 대한 이론이 결국 근본불교에서 부처님이 직접 설했던 기본 교리와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불성론의 교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것이 이제 불성론은 불성은 12인연이다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실 성철 스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대승불교의 교리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수행자로서의 노력, 교육자로서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국 불교에 있어서 대승불교는 소승보다 우월한 것이었거든요. 거의 99.9%가 대승과 소승의 우열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어도 이 문자의 대소라는 글자 때문에 대승은 위대한 것이고 소승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성철 스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대승불교가 무조건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우월성을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관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이제 지금 성철 스님 열반 30주년인데 30년이 지난 지금에서 봤을 때 그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철 스님은 그때 이미 대승 불교의 정당성이 스스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가장 훌륭한 교조인 석가모니의 가장 가까운 말들과 행적들이 대승불교의 교리와 상호 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후에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은 대승불교의 전체 교리가 부처님의 초기 설법하고 완전히 통한다는 것을 그야말로 애를 쓰고 강조하면서 밝혀내게 됩니다. 그 결정판이 사실은 백일법문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불교계에서는 없던, 왜냐하면 전부 소승이라고 했는데 소승이라는 것은 없다. 굳이 소승을 꼽자면 이후에 깨달음의 메시지를 상실하고 논리만을 쫓아간 유부철학, 그러니까 교파들을 나누어서 했던 철학으로서의 불교를 했던 그룹 빼고는 초기의 수행자들이나 깨달은 사람들이나 후기에 대승해서 깨달았던 사람들이나 깨달음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 점을 이제 거듭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죠. 12인연은 불성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12인연을 밝게 깨닫는다는 것은 불성을 철저하게 본다는 뜻이다. 12인연을 밝게 깨닫는다는 것은 불성을 본다는 일이다. 12인연을 밝게 깨닫는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능성으로서의 부처, 실현 과정으로서의 부처, 결과로서의 부처. 비유하자면 씨앗으로서의 부처, 씨앗을 가꾸는 행위로서의 부처, 그리고 열매를 따서 향유하는 것으로서의 부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어디까지나 열매를 따서 직접 향유하기 전에는 그 씨앗은 가능성일 뿐이지 현실적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은 모든 불성로는 깨달음으로서의 부처, 과일로서의 부처를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12년이 아니라 12년을 밝게 깨닫는 것, 불성이 아니라 불성을 철저히 보는 것으로 이 얘기의 핵심을 옮겨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릴 것처럼 성철 스님은 오로지 불교의 교설 혹은 불교의 설법을 듣는 당사자의 고통을 해결하고 병을 치유하는 효력을 발휘할 때만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불교의 여러 학설들을 해석하고 있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로서의 부처를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소승의 혹은 부파불교 시대에 부처의 경계를 드러내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8가지 부처님만 갖는 특별한 능력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이걸 특별한 부처님만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18불공법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성철 스님은 이 소승에서 중시했던 부처님의 능력, 그건 깨달음으로 인한 것이겠죠. 그 부처님의 정신적 능력이 곧 불성을 본 결과라는 문장을 가져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불성은 10가지 힘, 4가지 두려움 없음, 대자 대비, 그리고 3가지 안정된 마음이라는 생각해 보시죠. 10가지니까 10이고요. 4가지 두려움 없으니까 14이고, 대자 대비니까 15이고, 그리고 세 가지의 안정된 마음이니까 3을 더하면 18가지가 돼요. 이 18가지 능력이 부처가 된 뒤에 나타나는 특별한 정신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성이라는 거예요. 이 18가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약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부처님이 스스로 번뇌를 끊고 완전한 자유를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게 깨달음의 체험이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입문은 모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중생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길을 안내하고 그곳을 걷도록 이끌어주는 일이 모든 부처님의 맡은 임무였다고요. 그러니까 10가지 능력은 혹은 18가지 능력은 다 그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10가지는 이런 거예요. 환자가 병자를 치유하려면 말이죠. 환자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야말로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알수록 정확한 진단과 치료책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중생들을 치료하는 의사인 부처님도 그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 중생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현재는 어떠한지, 미래에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지혜, 나아가서 그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공부의 수준이 혹은 이해의 수준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를 척 보면 아는 지혜, 그리고 그 공부하는 중생이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눈 등을 포함해서 10가지가 한결같이 환자인 중생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가장 적절한 처방전을 내리는 그런 능력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10가지 능력이다.
이 열 가지 능력이 불성이다. 그렇다면 열 가지 능력을 하나하나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만을 오로지 천착해서 그것을 백일하에 드러내게 될 때 열 가지 능력은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문장의 기본 메시지라고요. 그러면 이제 네 가지 두려움 없음 역시 그와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부처님이 자신의 번뇌를 끊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 자기가 성취한 깨달음이 완전하다는 것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번뇌를 완전히 끊어냈다는 사실에 조금의 회의도 없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두려움 없음입니다. 이 완성된 자리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가다 보니 중생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이런 장애 저런 장애를 설명하는데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었다고요. 이것이 세 번째 두려움 없음이고 그리고 그대가 맞이하고 있는 그 고통을 소멸하는 분명한 길이 여기에 있노라 하는 치유책을 제시하는데도 자신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두려움 없음입니다. 대자대비는 말할 것도 없죠. 왜 불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손을 이끌어서 깨달음의 세계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삼념주는 이런 겁니다. 저희도 누구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가르침을 열심히 들으면 기쁘고 열심히 듣지 않으면 실망스럽고 열심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찰하는 것도 아니라면 좀 난감합니다. 부처님도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열심히 수행하는 중생이 있는데 부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저 오로지 바른 법에 안주해서 그 반응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반대의 경우 말을 해도 알아먹지 못한다 해서 슬퍼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해서 난감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새 자리에 안정되게 거주함이라는 삼념주의 도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래서 이제 18불공법이라고 했잖아요. 합치면 18가지가 됩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린 세 가지 안정된 마음 대신에 네 가지의 수행 완성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불교를 했다면 잘 아는 사념처의 얘기입니다. 삼념주라는 세 가지 덕성을 사념처의 신수신법, 몸과 지각과 마음과 현상에 대한 관찰을 공평하게 실상에 맞게 완성하는 일, 이 사념처로 대치를 합니다. 삼념주를 사념처로 대체했다고요. 성철 스님의 선문 정론은 여러 부처님의 경전 말씀이나 조사님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생략을 하기도 하고요, 추가를 하기도 하고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이것처럼 항목을 따로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성철 스님의 문장 인용이 너무나 자의적이고 아전인 습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것이 전체 경전을 살펴보면 그 해당 맥락이 성철 스님이 보는 관점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서 성철 스님은 그 문장을 빌어서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깨달음의 길을 더 분명히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세 가지 안정된 마음을 신수신법, 몸과 지각과 마음과 현상에 대한 관찰과 그 완성으로 바꿨느냐. 성철 스님은 스스로 뛰어난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백일법문이라는 전무후무한 설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일보다 직접 수행하게 하는데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침을 청하러 오면 쉽게 가르침을 내리는 대신 직접 수행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컨대 삼천배가 그렇습니다. 통영 안정사의 토굴에 그 이름이 천재굴이었는데요. 지금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근데 그 통영 안정사 천재굴에 있을 때도 이미 도인 스님으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성철 스님은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는 한 말씀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성철 스님은 그 한 말씀이 당신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실제로 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부처님 앞에 가서 한 번 더 절하는 게 진실로 훨씬 낫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천배를 숙제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많이 듣고 잠깐 머리를 끄덕이는 건 요만큼의 공덕도 없다. 그러므로 설법하는 자리에서의 너그러운 자신감, 그것이 부처의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수행을 통해서 직접 얻은 신수신법의 완전한 관찰,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분별을 떠난 완전한 관찰, 이것을 18불공법의 항목으로 끼워놓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10가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8불공법이 18가지의 부처만의 특별한 능력이 불성을 보는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 숙제는 참 간편하고 명확해진다. 18가지 복잡한 내용을 일부러 성취할 일이 없이 불성을 바로 보는 밝은 눈 한 번이면 그 다양한 능력들이 찬란하게 펼쳐진다. 이것이 18불공법을 가지고 불성을 설명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야 말할 것도 없이 18가지 특별한 능력이라는 게 깨달음의 효과니까 결국 불성은 깨달음 아니면 안 된다는 성철 스님의 제1원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여러 가지로 지향하면 공부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도 하나로 모아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참선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미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선정이란 말 자체가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의 이 공부를 한쪽으로 불성이라는 하나로 모아드리고 불성을 보는 일을 이먹고라고 질문을 띄워올리는 무심자리에서 질문을 일으켜 세우는 그 자리로 모두 귀납시킨 것은 불교 공부의 원리가 사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공부하시는 스님들, 참선하시는 분들에게 다섯 가지의 하지 말라를 내놓습니다. 흔히 수좌오계라고 부르는 것이 그건데 잠 많이 자지 마라. 그리고 밥 많이 먹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마라. 책 많이 보지 마라. 여행 많이 하지 마라. 저희 표현으로 하면 다섯 가지를 적게 해라. 성철 스님 표현으로 빌리자면 다섯 가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다섯 가지의 수좌들의 실천 항목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이 어디로 흩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에 해당합니다. 책 보고, 여행 다니고, 잠 많이 자고, 그리고 간식 먹고 하면 주의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이 이 법문을 통해서 가리켜 보이고자 하는 지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의 궁극적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불성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그러므로 불성은 부처님이 가장 중시한 기본 교리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성철수님이 불교의 교리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최고의 교리, 유일한 교리는 중도다. 그렇다면 이제 불성은 중도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될 차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열반경에는 바로 중도를 불성이라고 한다 하는 언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모든 불교적 해석, 불교적 실천이 중도였다. 그런데 마침 불성이라는 것, 선문의 제1명제인 불성이라는 것을 중도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딱 안성맞춤인 열반경의 구절이 나왔다 이거죠.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크게 설명을 발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는 불교의 근본 불교와 대승불교의 어느 영역에 가도 잠깐의 해석만 거치면 이것이 모두 불교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철스님이 이미 백일법문을 통해서 전체 불교가 오로지 중도 하나로 꿰어진다는 것을 역설을 거듭한 뒤이기 때문에 성철스님에게는 이것이 매우 자명한 일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도에 18중도가 있고 다양한 중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자면 조금 쉬운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부처님의 출가와 수행과 깨달음과 교화의 생애에 있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부처님이 왕궁에서의 향락을 버리고 불교의 세계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서 고행을 했고 다시 고행을 버리고 나무 밑으로 가서 수자타 여인이 주는 우유죽을 먹고 주위에 있는 부드러운 풀을 깔아서 다시 새로운 선정에 들어간 이 일 자체가 중도의 실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스님은 이러한 부처님의 생애를 인식하면서 그 중도의 교리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와서 자꾸 드는 생각인데 성철스님이 그렇게 도저하게 백일법문에서 중도 교판이라고 부를 수, 교판이라는 건 중도가 최고다 이런 뜻이거든요. 중도 교판이라고 할 만할 정도로 중도를 한결같이 말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제가 방금 부처님의 생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처님의 수행 생애가 바로 중도의 일관된 실천이었듯이 불교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무리 살펴봐도 중도만큼 불교의 전체를 아우르는 진리 담론은 없다 하는 것이 1번이 될 것 같고 왜 중도를 강조했느냐 사실이 그랬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철스님이 살고 있던 시대 생각해 보시죠. 불교의 지도자가 된 때가 67년이고 종정이 되었을 때가 81년입니다. 그런데 그 50년, 60년, 70년을 통틀어서 우리 사회는 좌와 우로 갈려 있었고 남과 북으로 갈려 있었고 불교계는 비구와 대처로 갈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소하려면 그야말로 내면의 중도를 확보한 공평무사한 도인들이 아니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스님은 중도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불교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화두를 드는 일은 실제로는 그 현장이 중도를 실천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지금의 이 자리를 내려놓고, 잡으면 중독 아니거든요. 지금의 이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질문, 참신한 질문으로 새로 일어나 나아가는 이 일이야말로 끝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하자면 칼날위를 걷는 것처럼, 중도는 좀 그렇거든요. 중도는 칼날위를 걷는 것과 같다. 한쪽으로 약간만 정신만 팔리면 어느 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 그야말로 세속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자면 정신의 고개와 같고, 불교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어느 쪽에도 기대지 않는, 그야말로 물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홀로 나가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중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중도의 가치, 중도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성철 스님이 비구대처의 싸움이 가속화되는 속에서도 그 어느 쪽에, 당연히 성철 스님은 불교 정화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방식, 사회적 방식의 정화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를 생각하고 정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자기의 마음속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져 있고, 오름과 그름으로 갈라져 있고, 향락과 고통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소위 불구화된 정신을 완전히 중도 정신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면 외면적 방식의 정화는 틀림없이 새로운 대립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판단이었고, 불교적 혹은 종교적 차원에서 봤을 때 참으로 철저한 정신을 유지하고 실천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도, 앞에서는 근본 불교의 최고의 교리들이 불성과 같은 동의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고, 근본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가교라고 할까, 관통되는 핵심이라고 할까 하는 중도 역시 불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설명을 한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